광주시가 공석인 산하기관장 인선에 나섰습니다. 추석 후 퇴임 의사를 밝힌 기관장까지 더하면 대폭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이용섭 시장은 후보자의 능력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선 과정에서 지켜질지 관심입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내정된 노경수 광주대 교수가 광주시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임명될 예정입니다. 노경수 교수는 인수위 도시재생분과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용섭 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분류됩니다. 교수 출신 인사가 거대 조직인 도시공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 것인지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그린카 진흥원, 광주 테크노파크 등 다섯 곳의 산하기관장도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대표가 오랫동안 비어있는 기관들로 아직까지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없습니다. 지위라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잡고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장 두 명도 남은 임기에 관계없이 추석 이후 퇴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정부의 기간 평가 등을 반영해 교체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체 폭은 더 클 전망입니다.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 기관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교체 작업은 물 밑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관장을 공모할 때 지원자와의 인연보다는 능력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취임 초마다 논란이 된 산하기관장 인사. 이용섭 시장이 스스로 밝힌 인사 원칙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